손님들이 우리 강 원장이 워낙에 잘해주시죠 하면 더 잘하고 싶고 실망 안 시키고 싶고. 사장님도 그러시죠? 집 좋아졌다 그러면 저도 좋지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 딴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. 밖에서 싫은 소리 100마디를 들어도 집에 들어와 뜨끈하게 밥 말아 후루룩 든든하게 먹고 부모 형제한테 잔뜩 사랑받으면 꺼지고 내일 또 부딪혀보자.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. 용기가 난다고요. 그저 식구들끼리는 부둥부둥 예쁘다 귀하다 해줘야. 아이고 예, 다 옳은 말씀입니다. 예, 예. 제가 또 길었죠.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아유, 여사님 말씀이 뭐 3박 4일 들어도 그냥 꾀꼬리 같은 소리인데 뭐. 아 지가 무슨 복에 여사님을 만났는지. 참. 또 애들 보면 어쩌시라고. 소리까지 다 볼 사람 다 봤고 뭐. 아, 우리 신혼인데 뭐 어때요? 아이고 참. 네, 오겠습니다. 아우 허리야. 아이고 허리 괜찮아요? 아, 그치. 아유. 다녀올게요. 어 그래 그래 다녀와. 아직 안 끝났네 이거.